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같이 공유해 볼 게임은 C9 골든 컨티넌트입니다. 네, 이전에 영상으로 한번 공유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위믹스 쪽 계열 게임이고요. V펀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서부터 플레이 모든 부분에서 VPN이 필요하고요. VPN 때문에 약간 핑적인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한데, 서버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아, 이전에 이제 사전 예약하셨으면 아마 캐릭터 생성까지는 해 놓으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아, 게임상 들어가시면 아마 인벤토리 쪽에 보상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거 받고 시작하시면 좀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오픈은 뭐 어제 했고요. 어제 오픈을 시작을 했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정식으로 제대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뭐 홈페이지에서는 딱히 볼 부분은 없고요. 여기 지금 뭐 매뉴얼 쪽인데, 요거 보시면 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이벤트나 뭐 내용을 좀 수월하게 볼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역시 뭐 오픈 이벤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성장 패키지죠. 레벨별 아이템을 주고 있습니다. 쭉쭉쭉 가면 57. 뭐이 정도까지는 가기 힘들 것 같긴 하지만, 뭐 우선은 뭐 이렇게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게 웹 마이닝 이벤트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좀 나중에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캐시백 이벤트가 있거든요. 아, 요 캐시백 이벤트는 예를 들면 이제 12일부터 31일까지 과금을 하면 과금을 한 것만큼 NCC, 코인이죠. 이 NCC를 주겠다. 1000개당 1개씩. 1000개 할 때마다 하나의 NCC가 계정에 지급된다. 네, 요게 이제 뭐 캐시백 이벤트로 진행 중이고요. 요게 조금 보면 이게 웹마이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1000개 이상 구매 시마다 NCC 한 개를 받게 됩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뭐, 지코인 소모하면 이거 주겠다. 그러면 이거랑 중복해서 처리가 될것 같아요. 웹 마이닝은 아니죠. 과금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래소 부분. 이제 게임상에서 저희가 이제 수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보시면 가스톤이라는 걸 얻어서 NCC로 바꾸고, 이 NCC를 위믹스로 바꿔가지고 이제 교환을 하면 됩니다. 이 가스톤은 보니까 던전 쪽에서 나오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럼 보시면 우선은 이거 뭐 100대 1입니다. 100대 1이고 초기화 시간 뭐 요렇게 되고요. 요 가스톤 요거를 얻어야 되는데, 헬 던전에서 클리어링 하면 얻을 수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게 10번으로 제가 봤었던 것 같거든요. 이걸 보시면 하루에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그 수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다. 10번. 매일 10번에 제한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든 던전에. 그러니까 던전 레벨이 낮든 높든 무조건 10번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높은 던전에서 가스톤을 얻는 게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뭐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NCC를 바꿀 수도 있고요. 이거 바꾸는 방법은 게임상에 보시면 이렇게 거래소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게임 화면 보면서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뭐 샬라샬라, 뭐 다른 뭐큰 내용 없고요. 우선은 예전에 혹시 그뭐 컴퓨터 쪽이었나, 그 크리티카 게임 있잖아요. 아니, 그거랑 매우 흡사하더라고요. 저는 아, 이게 좀, 네, 뭐, 그렇더라고요.
컨트롤을 조금 유화하고 기본적인 스탯이 되지 않으면 깨기 힘든 그렇게 갈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그러면 게임 화면 같이 공유해 보면서 설명해 드리고 코인 쪽도 같이 다시 한번 볼게요. 체크해 볼게요. 네, 게임은 이렇습니다. 네, 저는 지금 얼마 됐지? 조금 이제 해서 랩 15까지는 올라왔고요.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진 않기 때문에 그냥 퀘스트 따라서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뭐 기본 UI 먼저 좀 같이 공유를 해볼게요. 뭐 움직이는 거는 WASD고요. 오른쪽 거가 달리는 거, 달리는 거라고 보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 그러니까 M을 누르면 맵이 나오는데 이 맵에서 진행되는 거랑 이제 던전 쪽에서 진행되는 거랑 조금 약간 다르고요. 우선 마을에서는 WASD로 움직이면 되고요. 여기 보이시면 여기 지금 여기 꼬맹이 있죠? 이거는 이제 사전 예약하셨으면 아마 들어왔을 것 같은데 이거거든요. 예. 펫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전 이벤트 하나를 했기 때문에 사전 예약을 했기 때문에 이걸 준것 같고요. 요걸 얻어가지고 그냥 까시면 됩니다. 네, 그게 답니다. 우선 UI 보면 뭐 이거는 그냥 딱 보시면 예, 셀프 티켓이고요. 또 요거는 기본 예, 슬롯, 확장 슬롯 볼수 있는 거고요. 뭐 스킬창 뭐 이런 거, 아이템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뭐 이거는 그냥 마우스 올리면 대충 이제 뭐 스택 같은 거볼 수가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왜냐면 튜토리얼 할 때, 처음 시작하시면 여기 아래쪽에 뭐 누르면 뭐 된다, 뭐 이렇게 하나씩 나오거든요. 약간 그거 위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M은 맵이고, I는 인벤토리, K는 스킬. 스킬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패시브, 그다음에 커맨드, 액션. 액션은 이제 실제로 스킬창에 넣어가지고 내가 발휘를 해야 되는 거고, 커맨드는 기본 전투의 기본적인 속성. 예,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네. 마우스 올려놓으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플레이 전투를 할 때, 모든 캐릭터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스킬? 예, 뭐, 커먼 스킬?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스킬창에 넣어서 쓰는 게 아니라 조작으로 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방어 스킬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캐릭터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마우스만 갖다 올려놓으시고 조금 예, 화면 나오니까 어떻게 조작을 하는지 뭐 이런 부분은 습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튜토리얼이 나오긴 하는데 매우 많기 때문에 조금 예 그렇거든요. 아, 요거 안 하면 안 나오거든요. 비디오 헬프 눌러 놓으시고 보시고 이거는 조금 조작을 예 연습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액션은 그냥 쓰면 되고요. 이런 건 나중 문제고. 그리고 Q가 막는 거고 E가 스킬 중에 뭐 잡기 스킬 뭐 그렇게 됩니다. R이 떨어져 있는 거 이제 줍는 거 그렇게 되거든요. 그거는 예. 이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고 맵을 보시면 우선 조작 같은 부분은 M 누르셔가지고 퀘스트 같은 부분 이렇게 느낌표라든가 물음표로 나오고요. 마을은 여기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맵이 있습니다. 마을 하나에 던전으로
예, 돈은 크리티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I have a weapon for any 해당 occasion. 유닛으로 가고요. NPC한테 가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다음 퀘스트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선 중요한 거는 Need a sharp edge? 처음 시작하시면 가방이 엄청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어요. 예, 웨폰이나 뭐 매직이나 뭐 아무리 요쪽에서 상점이거든요. 여기 오셔서 필요 없는 거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내가 클래스가 아닌 것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창고가 모자르기 때문에 우선은 당분간 제가 이 부분을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부분은 이제 모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건 우선 버리고 그리고 갈때 이런 거 이렇게 눌러주죠. 그리고 빨간색 느낌표는 약간 뭐 필수 메인 꼭 해야 될 그런 퀘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노란색은 서브 퀘스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알파벳 A를 누르시면 전체적인 이제 퀘스트 항목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각 퀘스트를 누르시면 이게 어떻게 퀘스트를 깨야 된다라는 게 영어로 샬라샬라 나옵니다. 네. 한글 지원 안 하고요. 그냥 이런 I 상태입니다. love playing matchmaker. working with the wrong tools just means you gotta work harder. 여기는 뭐 의뢰소 같은 건데 이렇게 해서 받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퀘스트는 다 봤고요. 저도 뭐 이제 뭐 진행을 해보고 있는 거라서 정확하긴 아니지만 마을 한번 들어왔을 때 받을 수 있는 퀘스트를 다 봤고요. 그리고 이제 던전을 들어가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느낌표라든가 물음표 있는 쪽을 쫙 한번 도시고 그다음에 던전을 들어갑니다. 던전은 이쪽에 던전 들어가는 포탈이 있고요. 여기에도 있고요. 그냥 편하신 대로 가시면 클릭하시면 이동을 합니다. 이거는 마우스로 그냥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아, 맞다. 이 마우스 포인터 있잖아요. 이거는 움직이실 때는 그냥 WASD로 움직이시고 컨트롤 키를 한번 누르면 포인트가 뜹니다. 그 중에서 컨트롤 키를 한번더 누르면 이렇게 메인 메뉴가 바로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기본적인 옵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랩 10이었나 해서 열렸던 것 같은데 여기 거래소가 있거든요. 이걸 눌러보면 자, 요렇게 거래소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요거 있잖아요. 가스톤이었나? 예. 요거 요 아이템이 이제 총 100개 모으면 이거를 한 개로 바꿔주는 겁니다. 요거는 던전에서 이제 헬모드였죠. 거기에서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던전을 돌아서 얻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를 누르시면 이거 누르시면 어디서 얻는지가 나오거든요. 우선 이렇게 하면 던전 여기 요렇게 들어가서 얻을 수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고 이게 뭐 펫으로 얻을 수 있다. 아까
그 뭐지 사전 예약 뭐 이벤트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펫두 개를 주거든요. 돌이거든요. 그중에서 하나를 넣어서 채굴하는 느낌으로 우선 넣어봤습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선 좀더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나면은 뭐 이게 올라갈 것 같은데 우선은 넣어서 돌려보고 있는 중이고요. 이거는 던전에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100개가 모아지면 요거 눌러가지고 이제 그또 QR로 찍어가지고 예. 플레이월렛에서 QR로 찍어서 진행이 되겠죠. 우선은 이거 100개 모아보고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여기에서 수량이나 이런 걸 확인해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선 필요 없고. 자, 그럼 던전 한번 돌면서 플레이 화면 같이 공유를 해볼게요. 우선 여기 들어오시면 이렇게 레벨별로 던전이 이렇게 있고요. 네, 이렇게 쭉 던전이 있고, 자, 내 랩에 맞는 던전을 만약에 요거 하나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레벨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노말, 하드, 익스퍼트, 마스터, 치퍼 이렇게 있습니다. 각 던전마다 이렇게 난이도가 있어요. 그리고 각 이제 던전에 보면 우선 요런 걸다 깨시고 이렇게 보면 옆에 이렇게 하면 이제 퀘스트라고 봐야 되겠죠. 이걸 깰수 있는 그 품목이 나오고요. 그리고 전 들어가시면 여기서 전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게임은 실제로 해봐야지 뭐 어떻게 좀 감이 올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전부 다 영어라서 조금 골치 아프긴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버킬러 영어 모양 맞춰서 컨펌을 하면 플레이가 됩니다. 틀리면 안 돼요. 숨겨집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기본적으로 돌 같은 거, 돈 같은 게 떨어지면 R키로 줍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옆에 보시면 펫 보이시잖아요. 소리는 좀 줄여볼게요. 여기 펫 지금 있잖아요. 예, 이 펫이 줍습니다. 네, 펫은 있으면 좀더 편하다. 그리고 기본적인 능력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왼쪽으로 때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때리면 일단 허우적거림이 있죠. 근데 예를 들어 오른쪽 거 누르면서 왼쪽 키를 누르면 밑에 그러면 잠깐 스킬, 어떤 스킬을 썼는지 나오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건 이제 기본적인 패시브 스킬들. 그리고 실제로 숫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액티브 스킬.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크리티카 게임이랑 매우 흡사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VPN이 지금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딜레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띄우고 좀 몹이 많아진다 싶으면은 공격한 후에 약간의 딜레이가 생기면서 죽게 되는 그런 형상이 보이고요. 대신에 내가 때릴 때는 약간 딜레이가 생기는데 저기 때리는 거는 100% 맞거든요. 딜레이 없이.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예, 아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던전 한번 들어와서 플레이하는데 한 여유롭게 3분 이었던 걸로 저는 확인을 했고요. 우선은 여기 오른쪽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맵이 있잖아요. 예.
뇌 따라서 가시면 되고, 그리고 방향 표시도 나오니까, 예, 그거 봐, 그거 보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야. 게임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중요한 거는 요거 게임이, 아, 기본적인 이제, 평타로만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콤보 스킬을 좀 익히신 다음에, 콤보로 때리셔서 시간을 좀 단축하시는, 예,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요렇게 요런 이제 선물 같은 게 있는데 뭐 눈치는 챘겠지만 HP랑 MP랑 올려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박스 같은 거는 때리면 돈이 나오고요. 이게 보시면 간혹 가다가 이런 상자 같은 게 나오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제 인첸스 아이템, 그러니까 강화할 때 필요한 재료, 예, 그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보라색 게이지. 요거를 다 이제 올리시면 왼쪽 키랑 오른쪽 키랑 동시에 눌러가지고, 예를 들면 궁극기라 해야 되겠죠? 네. 그거를 또 뜰 수가 있거든요. 스킬 속도가 좀 빨라진다 정도? 이렇게 태워 죽일 수도 있습니다. 좀, 딜레이가 걸리죠. 여기는 절앱 지역이라, 플레이 하거나 퀘스트 깨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고요. 그냥, 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키 3개 열면 아이템을 주고요. 이게 프리미엄 키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뭐 이벤트였는지 사전 예약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주는 걸로 보면 캐시템 박스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사용하시면 프리미엄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버프 같은 거, 이런 것도 지금 게임 초니까, 네, 이런 거를 또 얻을 수 있고요. 뭐 스테이지 끝나면 이렇게 다시 돌 건지 아니면 뭐 마을로 갈 건지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예, 요런 방식입니다. 예. 뭐 장비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뭐 강화도 할 수 있고, 뭐 포션이나 물약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뭐 직업 시스템 요쪽 들어가면 있거든요. 예. 여기 들어가면 있으니까 뭐 직업 시스템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들어가셔서 아마 이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요거는 퀘스트에 나오지만 전 아직 랩업 위주로만 해보고 있고요. Monster attacks are getting more frequent. I'll let you know if I learn anything new. 보면은 그 한 퀘스트를 끝내면 그 다음 퀘스트가 나와요. 랩에 상관없이. 그래서 가능하면 퀘스트는 다 끝내 주셔야 이제 다음 퀘스트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퀘스트가 이제 다 짜여져 있는 각본이에요. 예. 그리고 만약에 창고가 모자른다 싶으시면 여기 보시면 위치가 여기거든요. 여기 웨어하우스. 자, 여기를 누르시면 자, 여기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물건들, 뭐 재료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오른쪽 거 눌러서 이렇게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나중에 쓰셔도 됩니다. 굳이 꼭 다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들어가는 아이템이랑 안 들어가 있는 아이템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상자 까는 거. 상자나 뭐 이런 것들 장비는 무조건 오른쪽 키 누르시면 예,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You can trust me.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이렇게요. 그리고 그 빨간 퀘스트도 우선 받을 수는 있는데 뭐라고 말씀드리지? 퀘스트마다 요구 능력, 요구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레벨이 안 되면 퀘스트를 받아도 진행이 안 됩니다. 퀘스트를 보시면 안 되는 퀘스트들은 레벨이 딱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건 레벨 17에서 할 수가 있고요. 이건 20, 또 17, 18, 예, 18, 뭐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거 뭐 튜토리얼 빼고 나머지 지금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지금 할 수 있는 거. 근데 맵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인데 이건 레벨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직 랩이 안 돼서 다음 퀘스트를 진행을 못 합니다. 얘는 이런 서브 퀘스트나 뭐 의뢰 퀘스트 같은 걸 해서 레벨을 올려야 되겠죠. 현재는 주는 뭐 여기 보시면 이것도 알려드려야겠구나. I 누르시면 기본적인 아이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퀘스트 아이템 그리고 여긴 캐시 아이템. 처음 시작하면 캐시 아이템을 주거든요. 캐시 아이템 받으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V펀 쪽에서 홈페이지에서 이제 뭐 아이템을 구매하시거나 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여기로 들어옵니다. 예. 캐시 아이템은 무조건 여기로 들어오고 뭐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쪽으로 들어오고요. 우편을 봐서 우편 시스템이 있긴 한데 아직 우편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뭘 받은 게 없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이런 게 있는데 우선은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걸론 당분간은 투자하지 않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 하셔서 예,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네, 뭐 이렇습니다. 뭐 이런 예. 우선은 게임 자체는 영어만 아니라면 뭐 괜찮은 게임인 것 같은데 우선 기본적으로 퀘스트라든가 뭐 스킬 아이템 같은 거 장착할 때 아무래도 좀 해석을 해보고 어느 게 더 좋은지 그다음에 어떤 스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퀘스트는 누구를 따라가고 어떤 걸 진행해야 되는지를 좀 잘 해석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게임 자체는 재미있는 것 같은데 한글이었으면 매우 괜찮았을 것 같아요. 한글 버전이었으면. 근데 지금 영어 버전이라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뭐 게임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은 뭐 이벤트 중이니까요. 우선 받을 수 있는 아이템 쫙 받고 예. 앱을 좀 많이 올려놓은 다음에 생각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오케이 생각이 됩니다. 게임은 전체적으로 재미는 있는데 나중에 되면 뭐 아이템이라든가 스킬 뭐 장비 같은 것도 다 비슷해질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PVP 시스템이 있으니까 거의 PVP 시스템 위주로만 네,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루 던전 10번 돌고 나머지는 PVP. 저는
이상입니다. 우선 게임은 재밌으니까 한 번쯤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좋은 게임이나 이벤트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